오늘로부터 딱 5년 전 체결된 9.19 군사합의에서 우리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게 바로 비행금지 구역 설정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남북이 일정 구간에서 이 정찰 비행 자체를 못하게 설정한 건데 군사 분계선에서 평양까지는 140km가 넘지만 서울까지는 이 40km에 불과해서 엄청나게 불평등한 합의였습니다. 이 정찰 비행은 북한 군부의 통신 신호를 수집해서 한미가 선제 대응하는 데 필수적입니다. 그래서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끈질기게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을 요구해 왔습니다. 이 합의로 미군의 코브라볼이나 우리 군의 금강과 같은 첨단 정찰 장비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됐죠. 이 합의는 문 전 대통령이 방북 때 서명했는데 그 바람에 방북 선물이었다 이런 비판도 많았습니다. 당시 국방부 장관은 송영무 씨였죠. 이제 한라산에 딴 겁니다. 다음에 오신 게 했는데 우리가 어제 어디로 갔었는데 안전 생각하며 어째 어디를 모셔와요? 헬기 헬기를 만들면 됩니다. 해병대한테 이게 연대 동원해서 이 나라를 지키라고 군을 맡겨놨더니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 비위나 맞추면서 많은 국민의 속을 뒤집어 놓기도 했습니다. 그 바람에 그는 얼빠진 군대의 상징이란 비판까지 받았습니다. 북한이 이 합의를 무시하듯 수시로 위반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항의 한 번 못했고 여전히 평화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. 이번 회담에서 남북관계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결실은 군사 분야 합의입니다. 미래의 전쟁의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없애는 이 평화는 구걸이 아니라 든든한 동맹과 힘으로 지킬 수 있다는 건 역사가 증명하는 평범한 상식입니다. 오늘 앵커의 한마디는 문만 금과 옥조로 여기는 9.19 군사합의였습니다.